남아있어요. 이건데요. 짠, 큐브. 네모난 상자인데 딱 빼면 이렇게 큐브. 큐브 안에 짠, 짜자잔. 큐브 안에 이렇게 큐브를 끼워서 짠. 카메라에 잘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속상하네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빼면 이렇게 이렇게 큐브 상자 안에 짠. 큐브 상자 안에 큐브가 짜잔. 귀여운 큐브가 딱 숨어 있어요. 큐브 안에 큐브. 안녕하세요, 방구이모예요. 오늘은 재밌는 거 접어볼게요. 매직 큐브. 큐브 안에 큐브가 숨어 있어요. 큐브 상자 안에 짠. 큐브가 짜잔. 딱 숨어 있어요. 청바지,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내가 하고 싶을 때 부채처럼 열어가지고 변신하는 표창이에요. 변신 표창. 매직 서클. 돌려서 여러 모양으로 계속 변하면서 별 모양. 비틀어서 크게 만드는. 비틀어서 다시 작게. 큐브 안에 큐브를 넣을 수 있는 매직 큐브. 매직 큐브를 만들려면 색종이 7장이 필요해요. 네모난 매직 큐브를 만들려면 4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큐브를 만들려면 3장이 필요해요. 7장을 준비해서 같이 만들어봐요. 우선 4장으로 네모난 매직 큐브로 만들게요. 3장을 똑같이 만들고 1장은 조금 틀리게 만들어요. 네,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네모 접기를 2번 해주세요. 네모 접기 2번 펴서 돌려서 또 1번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 밑에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반대 방향도 돌려서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 모양이 되게. 그 다음에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반으로 접을 때 쉽게 하려면 여기 끝에 부분만 정확하게 맞추면 반으로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여기 V자로 미리 접어진 선이 있어요. V자 선. 그 선에 맞춰서 여기 중심부터 위로 이렇게 이미 접혀져 있는 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미리 접혀져 있는 선이 있으니까 그 선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산 모양이 돼서 세모가 돼서 짠, 이렇게
완성이거든요. 완성된 건 여기다 옆에 놔두고 또 똑같이 또 만들면 돼요. 색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두고 네모조끼 두 번 펴서 돌려서 또 한 번 네모조끼 그다음에 펴서 이 위아래 세모를 만들고 싶어요.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하나 만들고 반대쪽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하나 만들고 이 상태에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었으면 여기 이렇게 V자로 접힌 선이 있는데 그 선 그대로 위로 뾰족한 부분은 위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딱 피면은 여기 세모 산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완성이에요. 또 여기다 놔두고 또 하나를 접어볼게요. 네모접기 두 번을 하고 펴서 살짝 돌려가지고 네모접기를 또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펴서 이렇게 놔두고 이 위아래로 세모를 만들고 싶어요. 뾰족한 부분을 중앙으로 가져와서 세모 위에 부분도 돌려서 세모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었으면 여기 V자 선이 있어요. 그 선 그대로 세모를 위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었으면 돌려서 펴보세요. 여기 산 모양으로 세모가 있죠? 이게 완성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거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거는 조금 틀리게 접거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네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펴서 돌려서 또 한 번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이렇게 두고 색이 보이게 두고 세모를 한번 접는데 다 접는 게 아니에요. 여기 중심부터 이쪽 한쪽만 이렇게 반만 접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면 펴서 펴면 지금 접은 선이 이렇게 대각선이 있고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대각선 부분은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이렇게 네모가 돼요. 이게 완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 두고 세 개짜리를 이제 네모 매직 큐브를 연결해 볼게요. 산 모양으로 두고 옆에 얘도 산 모양으로 잡고 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얘도 한 모양으로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세요. 하나만 세모 하나씩만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으면
노란색 마지막도 초록색 첫 번째 세모를 마지막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모양 예쁜 모양이 나왔어요. 그럼 초록색 하나, 연두색 하나, 노란색 하나. 초록색 하나, 연두색 하나, 노란색 하나가 보이죠? 형태가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뒤로 싹 돌려주세요. 한 바퀴를 돌려서. 그러면은 뒤로 돌리면 여기에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색종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두 겹으로 돼서. 그러면 지금 만든 이렇게 되어 있던 것 대각선을 일로 살짝 가지고 끌고 왔죠? 그러면은 여기 대각선 있는 이 날개가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잡고 동시에 잘 잡고 이쪽 초록색 사이에다가 두 겹을 같이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쪽에 다른 쪽에 또 노란색에다가도 낄 수 있고 연두색에다가도 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짠, 큐브 완성. 큐브. 근데 이쪽을 딱 보면 큐브를 넣을 수 있는 입구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완성! 큐브 상자. 그 다음에 여기다 올려놓고 이거 큐브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세 장이 필요해요. 이제 만들어 볼게요. 세 장을 똑같이 동일하게 만드는데 지금 접은 앞에 접은 이거랑 조금 방법이 틀려요. 이렇게 네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돌려서 또 한 번 네모 접기. 펴서 여기 뾰족한 부분을 중앙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여기까지는 이 네모난 매직 큐브랑 접는법이 똑같아요. 네, 아까는 이 반대쪽도 같이 세모를 두 개 만들었는데 지금은 세모를 하나만 만들고 그 상태 그대로 위로 반으로 접을 거예요. 여기 표시된 선을 맞추면은 쉬워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맞춰서 반으로 접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 모양이죠? 흰색이 보이는 산 모양.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돌려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흰색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이 이쪽으로 그다음에 펴서 원래대로 산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V자가 있어요. V자 그대로 접힌 선 그대로 V자 그대로 위로 양쪽 다 접어주는 거예요. 짠! 완성! 이게 완성이에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펴서 돌려서 또 한 번 네모 접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펴서 이 모양으로 놔두고 밑에 색이 보이게
세모를 하나만 접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위로 이렇게 해서 반으로 접는 거예요. 양쪽 끝을 맞춰주면서 접으면 정확하게 접을 수 있어요. 다음에 산처럼 해놓고 흰색이 보이는 산처럼 이렇게 있으면 뒤로 돌려서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흰색이 이쪽에 보이죠? 그 다음에 열어서 다시 산 모양으로 이렇게 잡고 전체 색이 다 보이게 여기 V자로 접어진 선이 있어요. 그 선에 맞춰서 삼각형을 양쪽 다 두 개 이렇게 삼각형을 위로 접어주는 거예요. 완성! 네, 다시 마지막 하나 접어볼게요. 색이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펴서 돌려서 또 한 번 네모 접기 잘 펴서 이렇게 잡고 이쪽 밑에 세모를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중심 부분에 잘 맞추고 이 끝 부분에 잘 맞추고 여기 접힌 선에 잘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위에 흰색이 있는 산 모양이 접어졌어요. 그럼 돌려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으면 흰색이 이쪽 오른쪽에 보여요. 그 다음에 펴서 이렇게 산 모양으로 다시 잡고 여기 V자 접힌 선이 있는데 그 선 그대로 세모를 두 개를 양쪽으로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그럼 지금 접은 세 개를 가지고 이 삼각형 4지 큐브를 만들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날개가 두 개가 있는 상태로 잡은 다음에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날개가 두 개가 이렇게 보이죠? 왼쪽으로.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껴주세요. 껴주면서 이렇게 조금 입체적으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한 다음에 이 핑크색 날개 두 개를 왼쪽으로 보이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껴주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핑크색을 넣었잖아요. 그럼 핑크색 뒤쪽에 흰색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라색 날개 두 개를 빼서 핑크색에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살살살살 잘 모양을 맞춘 다음에 너무 이쁘죠? 카메라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럼 이거를 이 안으로 매직 큐브 안에 짠! 넣어서
짜잔. 매직 큐브 안에 매직 큐브. 큐브 안에 큐브가 들어있어요. 짠. 이렇게 해서 빼면은 매직 큐브 상자. 이렇게 해서 넣으면 짠.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짠. 매직 큐브 안에 매직 큐브.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짠. 큐브 안에 큐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짜잔. 여기까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